지금까지 오해물을 즐기는 대표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PC게임 위주와 설정 덕후들을 위한 설정 탐닉 등이 있었죠.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만 즐기는 오해머가 아닌 자신의 손 위에서 직접 오해머를 즐기는 것이 좀 더 전통적인 오해머를 즐기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오해머 테이블탑 미니어처의 배틀필드 레드포 미니어처 탐방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고 가장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이곳 레드포 미니어처는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이블탑 미니어처 게임의 만남의 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실 워해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니어처 플레이를 다루며 워해머 40K, 인피니티, 에이지 오브 지그마, 플레임즈 오브 워 뿐만 아니라 워머신 앤 호드까지 다룹니다. 레드포 미니어처에는 전장 테이블을 7개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한 시가전을 연상시키는 전장이나 거대한 기갑 전투를 위한 넓은 평야 또한 유저의 입맛에 따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해머 판타지나 에이지 오브 지그마를 위한 전장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의 군대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전장들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레드포 미니어처에서는 하루 이용료가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카페나 취미 공간을 이용할 때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음료수 한 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영업시간 종료까지 외출도 자유로우며 점심, 저녁 식사 후 영업시간 내라면 재입장도 가능합니다. 1개월 정기권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음료 4개가 포함됩니다. 힘든 전쟁을 치른 사령관들을 위해 카운터에서는 간단한 간식거리가 판매되며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근처에 식사할 장소도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전쟁도 배를 채워가며 해야 승리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도색하는 데 있어 쉽지만은 않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 사령관들을 위해 레드포 미니어처에서는 별도의 도색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직접 도색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별도의 주의사항을 듣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만약 워해머 미니어처를 구입까지는 했지만 아직 미니어처를 플레이해보지 못하셨다면 레드포 미니어처에서 가끔 열리는 초보자 가이드 및 강연을 통해 조금 더 쉽게 테이블탑 미니어처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해머 테이블탑 미니어처 게임을 즐겨오셨다면 레드포 미니어처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참여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워해머 전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은 날에도 초보자분들께서 방문하면 모델의 조립부터 페인팅, 메인 룰부터 아미 구성까지 운영자이신 더리구님께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부담없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워해머 미니어처 게임 플레이를 위한 게임 전용 공간 레드포 미니어처를 알아보았습니다. 내 손 안의 워해머를 체험해보시기 위해 직접 레드포 미니어처로 가보시는 건 어떠한가요? 출발하시기 전 자신의 아미들과 주사위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즐거운 전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로빈이었습니다.